안녕하세요, 꿈돌행입니다. 싱기버스에서 다운받은 클램프식 램프를 출력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설계가 허술하지 않고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도 조절할 때마다 노브를 풀고 조이고를 반복해야 하는 게 단점이긴 한데, 3D 프린터로 이 정도 설계가 한계인 듯 하고요. 아마 원작자도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조명을 사다가 조명 부품만 빼왔어요. 무게를 못 버티고 부러졌네요. 관절 부분은 힘이 많이 가지 않아서 그냥 순접으로 붙이는데요. 문제는 클램프에 힘을 받는 부분이에요. 제가 동그라미 잘 나오라고 출력을 세워서 했거든요. 클램프를 물릴 때마다 계속 같은 자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이 부품만 눕혀서 다시 출력하려고요. 정원을 포기하고 강도를 챙기는 거죠. 잘 안 들어가요. 그래도 공차 조절이 잘 됐는지 억지로 밀어 넣으니까 들어가긴 합니다. 자세히 보면 바닥에 붙은 면이 정확하게 정원이 안 나와요. 세워서 출력한 거는 원이 잘 나왔죠. 전구와 연결되는 부분은 제공되는 파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과 맞지 않아서 따로 만들어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눕혀서 출력해야 하는데 바닥에 닿는 부분이 넓지가 않네요. 별로 의미 없는 곡선이니까 빼기로 합니다. 이렇게 배드와 닿는 면적이 넓어야 논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프린터를 출력할 때 서포터가 너무 촘촘해서 잘 안 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할까요? 서포터를 적게 달고 느리게 출력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정원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잘안 들어가요. 서포터도 대충 떼기도 했고. 아, 이거 전기줄이 너무 짧네, 이거.